9월 17일 나 홀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예수님과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성경은 하나였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과 성경은 하나였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요. 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가? 예수님은 성경을 위해 사셨고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을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중심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성경을 읽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늘 하시던 대로입니다. 이 말씀은 어릴 때에도 늘 회당에 가셨고 어른이 된 지금도
회당에 들어갔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어릴 때는 성경을 배우기 위해 회당에 갔었고 어른이 되어서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 회당에 가졌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했죠.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읽은 성경이 이사야 6장 11절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는 책을 덮으시고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어른이 되어서도 안식일을 지키며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도 주님의 날을 지키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친 증거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위한 책이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위한 책이에요. 이미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세의 말과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도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노뱀도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임마누엘도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 말씀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설명을 들은 두 제자가 무슨 말을 합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어떤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까?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가 아닌데 은혜가 되고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여러분은 복음에서 빗나갈 수 있습니다.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는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성경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을 보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마음이 열려야 깨닫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을 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의 마음, 성경을 읽고 배우기를 힘쓰는 자의 마음,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자의 마음을 여십니다. 왜 그 마음을 여시겠습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깨닫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성경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읽은 후에도 기도로 깨달아 가야 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소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한 책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읽고 배워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겠지요.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잘못하면 여러 저자들이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시대의 역사적 사건을 말함으로 헷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보십시오. 전부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성경이 아니면 올바른 전도자도 될 수 없습니다. 요한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생명을 얻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믿었다는 말씀이죠. 언제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믿었습니다. 빨리 믿었으면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빨리 믿었으면 요한이 옷 벗고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늦게 믿었기 때문에 실수를 한 거죠. 여러분, 늦게 예수 믿으면요 실수합니다. 늦게 성경 읽으면요 실수합니다. 늦게 성경 읽으면 예수님 배반합니다. 늦게 성경 읽으면 옷 벗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빨리 믿고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성취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성경을 성취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구약에서 수없이 예언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을 것도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유도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아니한 것도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성경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속에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경을 읽고 배우고 그 성경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삶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성경은 팩트이며 이 팩트는 모두 성취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성경을 폐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폐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도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폐할 자가 없으며 이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가면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성경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성경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사람은 죽지만 성경은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고 성경 중심적인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이라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성경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경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더욱 성경을 읽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읽고 배운 만큼 복음을 누리게 되고 복음을 누리는 것만큼 전도자의 삶도 아낌없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고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홀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성경은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성경대로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성경을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만이 우리의 절대적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적인 삶을 아낌없이 사는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9시에 성경 읽기는 계속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206장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에 드니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아멘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성경을 읽고 배우며 성경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